메카보의 미니카, 애기 미니카가 두 대 여기 있어요. 짠, 짠, 짠. 이쪽에도 애기 미니카가 짠. 합체. 메카보, 미니카. 이모! 방구 이모! 색종이 세 장이 필요하고요. 머리, 회색, 흰색, 노란색이 필요하고요. 애기 미니카 두 개, 미사일. 사용하다 남은 빨간색 조금이랑 파란색 조금. 이렇게 해서 색종이 세 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미니카 기본 사이즈 두 장을 만들 건데, 우선 노란색으로, 노란색을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네모 접기 한번, 그 다음에 펴서 여기다 잠시 두고, 그 다음에 흰색, 흰색도 네모 접기 한번 펴서 옆에다 잠시 두고, 회색, 회색도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펴가지고 지금 접은 색종이들을 가위로 자를게요. 가위를 이용해서 반으로, 접은 상태 그대로 반으로 잘라줄게요. 가위 천천히 손 안 다치게 잘 자르세요. 그 다음에 흰색, 흰색도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노란색, 노란색도 반으로 잘라주세요. 이제 이렇게 잘랐으면 노란색 두 장, 노란색 두 장을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하고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노란색 두 개를 테이프로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위에 먼저 붙이고 밑에 쪽을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서, 필요 없는 테이프는 잘라줄게요. 노란색은 길게 만들어졌으면 잠시 두고, 이제 회색이랑 흰색을 붙이려고 해요. 반반. 반반은 이렇게 회색이랑 흰색을 반반을 테이프로 붙일게요. 한쪽 먼저 테이블에 붙이고, 한쪽 먼저 테이블에 붙이고, 이렇게 반을 붙인 다음에 살짝 들어서 옆에 있는 종이를 붙여서 띄어서 필요 없는 테이프는 잘라줄게요. 이렇게 흰색 판, 회색 판 두 장을 긴 거 색종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끝이에요, 우선.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하냐면, 길게 만들었으면 잘 보세요. 긴 종이를 두고 20cm 종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10cm 부분을 딱 절반에다가
회색과 흰색이 연결된 절반에다가 10을 두고 이쪽으로 왼쪽으로 10cm, 오른쪽으로 10cm에서 20cm에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표시한 선을 그려서 이쪽도 이렇게 지금 표시한 20cm 부분을 가위로 자를게요. 가위할 때 손 조심히 하세요. 이쪽도 20cm 부분 가위로 잘라서 방구 이모가 진짜 필요한 색종이는 여기 10cm에서 총 20cm가 되는 색종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노란색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건 내가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잠시 두고 노란색 긴 색종이 테이프 붙인 거 20cm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로 10cm 되는 부분은 여기 테이프 붙인 중심에 딱 두고 왼쪽으로 10cm니까는 0이 되는 부분 표시하고 오른쪽으로 10cm 떨어진 부분에 표시를 하고 표시한 부분에 자로 선을 그어줄게요. 양쪽에 선을 그었으면 잘라볼게요.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잠시 옆에다가 둘게요. 그러면은 중심부터 이쪽 10, 이쪽 10 해가지고 총 2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20cm의 색종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20cm 만든 거 이거 두 개로 이제 메카보의 미니카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부터 만들어 볼게요. 우선 본체부터 만들어 볼게요. 미니카의 앞부분이 회색이니까 이 회색이 앞부분이에요. 그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돌려가지고 양쪽에 X표 두 개를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세모조끼 한번 또 한 번에 접기에 해서 이쪽도 세모조끼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세모접기. 그래야지 X표 모양이 나오니까 반대 방향으로 세모접기. 이쪽도 반대 방향으로 세모접기. 펴주세요. 펴면 이쪽에도 X표가 생겼고 이쪽에도 X표가 생겼어요. X표가 양쪽 끝에 생겼어요. 그러면은 보조선 접기를 할 건데 보조선은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보조선을 접을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두고 세로로 길쭉하게 두고 여기 끝부분 여기 끝부분에 잘 맞춰서 가로로 한번 접어주고 이쪽도 접었으면 이쪽 끝부분 돌려가지고 길게 이렇게 잡고 여기랑 여기 끝부분에 맞춰서 그 부분에 가로로 보조선을 하나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보조선 접은 거를 펴주세요. 펴줘서 이렇게 뻑 올라오게. 그 다음에 이건 보조선이기 때문에 원 상태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아까 뒤집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두고 여기 일자, 일자 부분을 안으로 모아서 위에서 깡 눌러주면 세모가 접어져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 일자, 일자 부분을 가운데로 모아주고 위에서 이렇게 꽉 눌러주면 세모가 접어져요. 세모가 접어졌으면은 뒤로 이렇게 돌려서 드라큘라 이빨 접기 이렇게 위로 반을 접어주고요. 드라큘라 이빨. 그 다음에 다시 원 상태로 내려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원 상태로. 그 다음에 머리 부분, 앞부분. 앞부분은 이 밑에 부분, 뾰족한 날개 부분을 이렇게 가져와서 중심선에 맞추는 게 아니고 조금 비스듬하게 가운데로 접을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같은 간격이에요. 이렇게 한번 접고 위에 있는 대각선 부분을 여기 밑에 가장자리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있던 걸 이렇게 접었어요. 그 다음에 이 위쪽 날개도 똑같이 다시 접을게요. 이 위쪽 날개를 지금 접혀있는 밑에 이 가장자리에 딱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접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접었던 그 부분을 다시 위로 열어서 반대편 가장자리에 딱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돌려주세요. 뒤로 돌려서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서 미니카의 뒷부분을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딱 중심선의 일치를 딱 시켜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만들고요. 이쪽 됐으면 반대쪽도 꽃갈 삼각형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에 맞춰가지고 이 가장자리를 이렇게 한번 접어줄 거예요. 다시 보세요. 이 중심선에 맞춰서 접을 거예요. 여기 대각선을 그때 이렇게 밑에서 이 날개 부분을 이렇게 빼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심선 가운데 일자의 중심선에 딱 맞춰서 이렇게 일자가 되게. 그 다음에 흰색 이거랑 밑에 있는 이거랑 두 장을 같이 잡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이 위쪽 헷갈릴 수도 있어요. 우선 이렇게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반으로 한번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딱 이렇게 이렇게 있던 걸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여기 중심선 일자 중심선에 맞춰서 이 대각선을 접을 거예요. 그때 밑에서 이 날개 부분을 빼내는 거예요. 빼내면서 가운데 가로 중심선에 딱 일자로 맞춰서 딱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원 상태로 이거 흰색이랑 그 밑에 있는 회색 날개 두 장을 같이 잡고 원 상태로 펴주세요. 그럼 뒤로 돌려볼게요. 짠, 완성.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이 앞에 있는 꽃갈 삼각형을 살짝 들어서 여기다가 딱 껴보고, 대충 껴보고, 자연스럽게 꽂아진 상태에서 미니카의 뒤쪽 본체를 딱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들어서 이렇게 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부분, 미니카의 앞에 부분을 메카보의 얼굴처럼 이렇게 뒤로 돌려가지고 뾰족하잖아요? 미니카 꽃갈 삼각형으로 뒤쪽으로 진짜 조금 얇게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고 이쪽도 하나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살짝 펴서 뒤로 한번 볼게요. 짠! 미니카 완성! 우선 미니카가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뒤에 노란색 미니카의 날개를 접어볼게요. 날개는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노란색으로 접어볼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양쪽 끝에 X표 두 개 접어줄게요. 세모접기를 한번 하고요. 세모접기 이쪽도 세모접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펴가지고 다른 쪽 방향으로 또 세모접기를 할게요. X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쪽도 다른 쪽 방향 또 세모. 그 다음에 피면은 양쪽에 X표가 생겼어요. X표 두 개. 그 다음에 보조선을 접기 위해서 뒤로 잠깐 이렇게 세로로 잠깐 돌리고 여기랑 여기 X표의 끝부분에 잘 맞춰서 네모 가로선을 하나 접어주고 돌려가지고 이쪽도 X표의 끝부분에 잘 맞춰서 가로로 선을 하나 접어주고 상태에서 펴주세요. 펴서 여기 뽁뽁 올라오게. 이건 보조선이기 때문에 원 상태로 이렇게 뒤집어주는 것까지가 완료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일자 선을 안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모아서 위에서 꽉 눌러주면 세모가 생기고요. 이쪽도 여기 일자 부분, 일자 선 손가락으로 안으로 이렇게 모아주고 반대손으로 위에서 꽉 눌러주면 세모가 만들어져요. 세모 두 개. 여기서 이 뾰족한 부분 양쪽 여기를 이 상태에서 돌려서 여기 가장자리에다 맞춰서 세모 이쪽도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 가장자리에 맞춰서 세모를 접어줄게요. 세모 근데 펴가지고 이제 다 펴주세요. 이렇게 돌리면 X표 중간에 네모가 생겼어요. 이쪽도 X표 중간에 네모가 생겼어요. 이 네모가 조금 중요해요. 이렇게 세로로 돌려가지고 이 네모를 접힌 선을 이렇게 내가 손으로 이렇게 네모 모양을
진하게 접어주세요. 진하게 접은 다음에 가운데로 이렇게 한번 눌러서 얘를 이렇게 가운데로 뽕 눌러서 이쪽도 한번 접어보세요. X표 방향으로 이렇게 네모. 그 다음에 지금 접은 그 선을 이용해서 여기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안쪽으로 꽉 접어주면 이렇게 네모 부분이 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네모를 안쪽으로 이렇게 또 접은 거예요. 뾰족한 세모가 없어졌어요. 다시 해볼게요. 노란색이 보이게 이렇게 네모 세로로 길쭉하게 이렇게 잡고 지금 접은 이 네모 선을 잘 진하게 이렇게 네모 선을 이렇게 바깥으로 위로 올라오게 진하게 네모를 접어주고 이렇게 끄트머리를 잡고 네모 이 안쪽으로도 이렇게 한번 이쪽으로도 접어보고 이 네모를 여기 안에를 꽉 누르면서 이쪽으로도 한번 이렇게 접어보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한번 접어보고 이 네모를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넣고 양쪽에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꽉 눌러서 네모를 안으로 넣었어요.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세모 뾰족한 부분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돌려가지고 드라큘라의 이빨 드라큘라의 이빨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지고 가로선에 맞춰서 앞부분을 여기 가로선에 맞춰서 이 대각선 부분을 가로 중심선에 딱 맞춰서 일치를 시켜서 꽃갈 삼각형 하나 접고 이쪽도 이 대각선을 가로 중심선에 맞추는 거예요. 앞쪽 됐으면 뒤쪽도 이 대각선을 가로 중심선에 맞춰서 여기 이 대각선을 여기 가로 중심선에 맞추는 거예요. 뒤로 돌려볼게요. 자, 완성. 그런데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이 너무 넓거든요. 이 상태,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쪽 툭 튀어나온 부분을 조금 세모를 조금 접어서 뭉툭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가로로 산 모양을 살짝 접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날개 노란색 날개를 이 상태로도 완성해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었으면 완성인데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노란색 날개가 위아래로 오게 한 다음에 여기 이 끝부분은 위에 있는 가장자리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싶어요. 이렇게 끝까지 안 접어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주고 다시 이쪽도 여기 안쪽에 가장자리를 끝에 가장자리에 맞춰서 이렇게 반으로 접는 것처럼 하면서 끝에 이렇게 살짝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주세요. 날개 완성. 완성된 건 여기다 잠깐 두고
이제 애기 미니카 만들어 볼게요. 애기 미니카는 조금 전에 이렇게 색종이를 끝에를 가위로 잘랐잖아요. 그거 한 장만 이렇게 두고 내가 원하는 빨간색 색종이 쓰다 남은 거, 빨간색 색종이 쓰다 남은 거를 우선 색종이의 4분의 1 쓰다 남은 걸 잘라볼게요. 잘라서 내가 진짜 필요한 사이즈는 이만한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맞추는 데 사용하고요. 맞춰서 이렇게 내가 정말 필요한 사이즈는 이만한 빨간색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로 접어볼게요. 우선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가지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두 장이 됐으면 이 두 개로 애기 미니카를 하나씩 만들면은 완성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흰색이 보이게 하고 양쪽 끝에 X표 두 개를 만들어주세요. 미니카 기본은 만들 거예요. 작으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X표 두 개 만들기. 펴가지고 반대쪽으로 또 세모를 접고 X표가 양쪽에 두 개 생겼잖아요. 뒤로 돌려서 세로로 잡고 여기 선에 맞춰서 보조선 접기. 돌려서 반대쪽도 보조선으로 하나 잡고 이렇게 가로로 두고 이렇게 펴주세요. 뽁 튀어나오게 하고 보조선이니까 원 상태로 이렇게 돌려야지만 이게 진짜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일자 부분을 눌러서 엄지로 꽉 눌러주고 여기 일자 부분을 가운데로 모아서 위에서 엄지로 꽉 눌러주고 미니카의 기본형이 나왔죠.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드라큘라 이빨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드라큘라 이빨을 만들었으면 드라큘라 이빨을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이 흰색 부분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흰색 부분이 빨간색으로 되게 뒤로 돌려서 이 세모 날개를 뒤쪽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흰색 부분을 반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펴주세요. 원 상태로 뒤로 돌려볼게요. 미니카 기본 접는 거예요. 여기 이 세모에 중심에 하나 중심선을 이렇게 접어주고 그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 위아래로 접어주고 그 다음에 반으로 접어가지고 이 사이에다가 이 앞에 꽃갈 삼각형을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얘도 들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고 애기 미니카 완성. 그런데 여기 날개를 뒤로 이렇게 접어주고 또 이 부분 꼬리 부분을 뒤쪽으로 이렇게 이 뒷부분을 뒤로 이렇게 날개 있는 부분까지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애기 미니카 완성. 다시 해볼게요. 빨간색을 흰색이 보이게 하고 양 끝에 세모 접기를 해가지고 X표를 만들게요. 빨리 접어볼게요. 애기 미니카 열어서
이것도 세모적기. 열어서 양쪽 끝에 X가 생겼어요. 세로로 이렇게 뒤로 돌려서 그 접힌 선에 맞춰서 보조선 접기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쪽도 여기 선에 맞춰서 보조선 접기 가로로 이렇게 돌려서 펴주세요. 여기 뽁뽁 튀어나오게 하고 이렇게 뒤로 돌리는 것까지가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일자를 손가락으로 모아서 위에서 꽉 눌러주고 이쪽도 일자 부분을 손으로 모아서 위에서 꽉 눌러주고 뭐 두 개가 만들어졌으면 뒤로 이렇게 돌려서 가운데 중심에 드라큘라 이빨을 만들어주고 이 흰색이 안 보이게 위에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고요. 또 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세모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 흰색이 안 보이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펴주세요. 원 상태로. 그 다음에 미니카의 앞부분 반으로 한번 접어서 선을 만들고 다시 원 상태로 했다가 접힌 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 위에도 중심에 맞춰서 작은 꽃갈 삼각형 뒤에서 반으로 접어주는데 여기 꽃갈 삼각형을 잠깐 들어가지고 여기다 넣고 얘를 들어가지고 이 안에 넣어주세요. 짠! 애기 미니카. 그런데 날개를 뒤로 이렇게 접어주고 뒤로 이렇게 돌려서 미니카의 뒷부분을 날개 있는 만큼 딱 접어주고 앞으로 돌려볼게요. 애기 미니카 완성. 그러면은 이제 합체를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에 미니카의 본체에 이 부분에 메카보의 눈을 만들어 줄게요. 여기 이 세모 삼각형에 0.5cm 정도 남겨두고 붙이려고 해요. 그때 못 쓰는 종이 위에다가 파란색 색종이를 준비를 해서 풀로 붙여서 이쪽에 이렇게 여기 0.5cm 떨어지고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돌려서 필요 없는 부분을 가위를 자르고요. 이렇게. 근데 여기 뾰족한 부분도 이렇게 잘라서 없앨까요? 이쪽 다시 해볼게요. 사용하다 남은 파란색에 뒤쪽에 풀을 붙이고 미니카의 이 세모 부분에 딱 넣어주는데 여기가 0.5cm 정도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필요 없는 부분 파란색은 가위로 잘라서 버리고요. 여기 뾰족한 부분은 안 잘라도 되고 잘라도 되는데 방구이만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라서 붙여볼게요. 짠, 완성. 이제 합체를 시켜볼게요. 얘를 열어가지고 노란색 날개를 여기 접은 부분이 뒤로 가게 이렇게 하고 이 앞에 회색에 꽃갈 삼각형을 열어서 여기 사이에 자연스럽게 올려두고 뒤에서 접어주고 이 흰색을 두 개 다 들어서 이쪽도 들어서 회색을 넣어주고 짠. 그 다음에 애기 미니카 반 접었죠? 이렇게 애기 미니카를 노란색 날개의 윗부분 말고 밑에 부분 여기 공간에 넣어주세요.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애기 미니카를 위쪽에 넓은 쪽 말고 아래쪽에 좁은 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짠! 미사일! 애기 미니카 미사일! 짠! 완성! 힘들었지요? 여기까지 만들느라고 수고 많았어요.